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 화양 서이스타일스 아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함께 알아보시죠.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 22개동 총 1,554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화지구와 송담지구 접근성이 뛰어나 이들 지역에 갖춰진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평택 IC와 포승 IC 예정이며 이용시 평택 안성 등 수도권 남부는 물론 충남 당진 아산 등 충청권 산업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해선복선 전철 안중역이 개통되면 교통 편의가 더 늘 것으로 보여진다. 단지가 중심상업지구 바로 앞에 계획돼 교육시설과 생활 인프라도 가까이 다양하게 들어섭니다. 초등학교가 단지 앞에 신설될 예정이며 교보 통학거리에 다수의 초, 중, 고교가 자리해 있어요. 아울러 공공청사의 이전과 대형종합병원 조성이 단지 가까이 예정돼 있어 각종 생활기반 인프라의 동반 확충도 기대됩니다. 주변 지역에 이미 갖춰진 풍부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어요. 단지가 계획된 화양지구 내 인구수는 현재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택은 대표적인 젊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1인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실제 화양지구 내 소형 타입은 모두 조기 마감이 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 및 다양한 공간 활용 설계를 적용해 극대화된 공간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 탁 트인 조망을 확보했습니다. 입지도 장점으로 꼽힌다. 평택 화양지구 개발 지역의 중심지에 단지가 계획돼 가까이 교통과 생활, 교육, 주거 등 각종 인프라가 완비돼 있어요. 평택 화양 서이스타일스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에서 꼼꼼하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평택 화양지구의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평택 화양 서이스타일스가 찾아옵니다. 꼭 한번 알아보세요.